이란 군부의 핵심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새해 벽두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고 이 장례식에 수백만의 추모객들이 몰려들면서 30여 명이 압사당하기도 했습니다. 보복을 선언한 이란, 장례식 직후에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공습을 가하면서 상황이 일촉즉발로 흘러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테헤란 상공에서 추락하는 돌발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남종혁 기자. 네,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습한 지 4시간쯤 뒤였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밤하늘에 강렬한 빛이 날아가더니 갑자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뭔가와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기가 이륙한 지 2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란은 처음엔 기체결함 가능성을 언급하며 격추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위성 자료를 근거로 격추 가능성을 맨 먼저 제기합니다. 이륙 직후 지대공 미사일 두 발에 열신호가 감지됐고 곧바로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It was flying in a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사망자 176명 가운데 57명이 희생된 캐나다도 이란 군부를 지목했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our allies and our own intelligenc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희생자 중 80여 명이 자국민이라며 부인을 거듭하던 이란은 블랙박스 공개 논란까지 번지자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적의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모기 케 이트미난 페이다 카르담 케 인 이트파 오프타데 와간 아르즈이 마르 카르담 바레 코담 케 에이 카쉬 می‌مردم و چنین حادثه‌ای رو شاهد نبودم.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피해국인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Він приніс офіційні вибачення всій Україні та родичам загиблих і визнав факт того, що Іраном було збито український Боїнг 737. 하지만 후폭풍은 이란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대학 앞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집회지만 정부와 군부를 규탄하는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일부 시민들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란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란 언론도 일부 돌아섰습니다. 이란 국영 TV 진행자 두 명은 사건 초기에 오보에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로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던 알리자데도 이란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선과 거짓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며 이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지지자들은 영국 대사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루스 투 에소시에이션 شرکت کردن هدایت می‌کردن مردم رو دخالت می‌کردن و همین باعث شده که مردم عصبانیشان هم اینجا حضور پیدا کنن جایی که اعتراضشون رو اعلام کنن.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며 이란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의 대립과 내부의 갈등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받아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유럽에서 중국과의 미러를 강화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인데요. 이 미국에 맞설 우군이 필요한 중국과 재정난에 허덕여서 중국의 투자가 절실한 두 나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 두 나라의 경제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 하니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수백 년 된 문화유산까지 팔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송영석 순회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중해로 열린 그리스의 최대 항구. 국가 부도 위기로 존립 기반이 흔들렸던 피레우스 항에 생명을 불어넣은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가 운영권을 거머쥐면서 일자리 수천 개가 살아났고 시설은 첨단화됐습니다. More grain. I believe in 10 years the port must be more better. 항구 정문엔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스가 조선업 강제했던 1970년대와 80년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바로 맞은편 본사 건물에 중국어 간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업체로 성장한 코스코는 지난해 항구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그리스 당국은 인근 유적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2016년 코스코는 약 4,700억 원에 피레우스항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100%를 사들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 속에 관광지 개발 불허가 중국 자본 잠식을 우려한 그리스 관료들의 저항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스코 측은 억울해합니다. Again,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ort itself. But also for the wider societies. 하지만 중국의 그림자는 아테네의 관문부터 드리워져 있습니다. 25만 유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만 구입하면 그리스와 26개 국가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중국어 광고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아테네 공항도 지분 일부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2013년 그리스 정부가 이른바 황금 비자를 도입한 이후 중국인 소유가 된 아테네 부동산은 4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도심엔 국가 부도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듯 빈 건물, 짓담한 건물이 즐비합니다. 아테네 거리를 걷다 보면 팔거나 세를 주려고 내놨지만 오랫동안 거래가 되지 않아서 이처럼 흉물이 된 건물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국영철도까지 외국에 넘긴 정부의 자산 매각 바람은 문화유산으로도 닥칠 기세입니다. 2014년 이후 유적지 일부가 매물로 나올 거라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아크로폴리스. 2018년엔 매각설이 구체화되자 문화부 공무원들이 파업 시위를 벌였고 아크로폴리스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 베네치아. 12세기 교황 지시로 지어져 수백 년간 베네치아인들의 성지로 사랑받아온 산 살바도르 성당.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경매 매물로 내놓은 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370억 여원으로 책정됐는데 중국계 자본이 호텔로 개조하고 싶다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no ad ora i cinesi hanno sempre comprato molto le ci sono tanti cinesi che stanno investendo sulle attività ricettive, compreso gli alberghi. 이런 분위기 속에 베네치아에도 중국인 관광객은 물론 중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부쩍 늘었고 기념품 가게까지 베네치아산을 판다고 써붙여야 할 만큼 중국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No,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공공건물 경매를 통해 3년 동안 120억 유로, 약 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로마 근교, 중세에 지어진 치비텔라 체시성. 대문은 잠겨진 지 오래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Io quando ero piccola, sì. Facevano le feste, pure quando l'hanno preso dei privati, poi ci facevano delle feste, delle cose.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채시성도 정부의 매각 리스트에 올라 최저입찰가 4억 4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오르시니 오데스칼키성. 웅장함에 구석구석 중세 예술 양식이 녹아있어 은은한 자태까지 뽐냅니다. 최근 이 성도 매각됐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오보였습니다. Privato da sempre, la principessa Maria Pace. 스타들의 결혼식장으로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 뜬 소문에 휩싸인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경매에 붙인 건물은 420여 개, 정부 청사도 포함됐습니다. 관공서들이 모여 있는 로마 시내 중심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이탈리아 국방부인데요. 이 국방부가 소유한 부동산 41건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국적 항공사와 국영 통신사도 외국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노숙자는 5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고 그리스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각각 182%와 134%. 유럽연합 권고치 60%보다 훨씬 높습니다. Mediamente negli ultimi anni il risultato non ha superato lo 0,1 punti percentuali del prodotto interno lordo. 과도한 복지와 낮은 노동 생산성, 비대한 공공 부문 등 근본적인 원인들이 그대로인 이상 유서 깊은 건물까지 헐값에 팔아야 하는 현실은 예고된 비극이었는지 모릅니다. 아테네 로마에서 송영석입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미세먼지는 일상이 됐고 시민들 건강도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하늘을 보고 있자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부러워지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도 한때는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로 스모그가 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청명한 하늘은 7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943년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은 뿌연 구름이 거리를 가득 메운 난생 처음 보는 사태에 경악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일본이 화생방 공격을 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스모그였습니다. And you go up a little rise and then you start down Wilshire Boulevard into downtown Los Angeles. And I remember looking out the bus window and saying, "Oh my, there's the smog." 연기 괴물, 죽음의 구름이라고 당시 언론은 표현했습니다.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자동차 배기 가스가 오존과 뒤섞여 햇빛을 받으면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 밝혀진 건 1952년의 일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눈이 부실 정도로 청명합니다. 하지만 이 푸른 하늘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LA 스모그에 놀란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질 관리에 나섭니다. 이때 미국에선 처음으로 오로지 대기질만 살피는 양대기관, 즉 대기자원위원회와 대기질관리국을 만들어 오염물질을 지속해서 관리해온 겁니다. You know, we started off with things like reducing open fire pits and all sorts of different types of sources. Then we focus in on our cars and our gasoline.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연방 정부보다 높은 자동차 연비 규제로 트럼프 정부와 충돌을 빚을 정도입니다. Congress granted our state the authority to combat our air pollution. By setting our own standards for vehicle emissions way back. 오염원을 배출하는 곳엔 채찍을 들이대는 한편에선 당근을 주는 정책도 썼습니다. The standards that we are now in the process of enforcing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남부 캘리포니아의 장기 교통 계획을 짜고 있는 도시연합을 찾아갔습니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발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Both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gives you money back for buying electric vehicles. At one time it was up to about $10,000. There's also an incentive to where if you have an electric vehicle, you can get in a high occupancy vehicle lane. 실제 LA 시내를 달리는 이 공유 차량은 전기차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까지 친환경 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나오는 신차 가운데 이미 5%는 무공해 차량일 정도입니다. 또 노후 자동차와 트럭을 교체할 때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돈을 주고 배출가스를 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Because I think it's a great way to get around, to get from the station to wherever you're going. Maybe do a little shopping or something like that. And, you know, to totally help the atmosphere, get rid of the tailpipes. 각종 대기가스를 연구하는 미국 최대 대기질 연구소입니다. 자연 상태로 만든 거대한 방에선 각종 대기가스를 주입해 햇빛, 오존 등과 뒤섞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largest indoor Teflon atmospheric simulation chambers in the world. So this is to simulate the chemistry that takes place in the atmosphere. 자동차 배출 가스도 정밀 분석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폭스바겐의 배출 가스 스캔들이 처음 전모를 드러낸 것도 이 같은 측정 장비를 통해서였습니다. 최신 과학 기술이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을 지켜내는데 뒷받침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비와 인공지능 신호 등등 친환경 교통 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part of the research that we're doing he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oking at how can we design vehicles more efficiently in terms of both energy use and mobility on the roadway. 1940년대 초 100만 대를 돌파한 로스앤젤레스의 자동차 수는 지금은 700만 대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의 초미세먼지, 스모그, 오존은 가장 심각했던 시절보다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정도 하늘을 만드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60년, 70년에 걸쳐서 에미션 인벤토리라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배기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이 접목돼 70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으로 하늘에 스모그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서 필리핀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네, 저도 소식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 12일 날 화산이 폭발하니까 화산재 기둥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번개까지 치니까 야 이거 좀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화산 폭발 직후에 화산재가 인근 마을까지 덮이면서 네. 반경 14km에 있는 만여 명 주민들을 전부 다 대피시켰거든요. 그런데 동식물들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유독가스나 화산재 때문에 많이 폐사를 좀 한 것 같고요. 필리핀 당국에서는 이 지역을 영국 위험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필리핀 현지를 연결해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3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다 이런 소식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안전하신 건가요?
네, 저는 딸 화산이 그 저희 집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화산이 폭발할 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 화산재하고 유황가스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집에 화산재가 그 눈 덮인 것 이상으로 많이 쌓여 있었고요. 아이가 있고 또 이제 집사람이 임신 중이라서 처갓집이 있는 보홀로 저는 지금 대피한 상태입니다, 현재. 안전한 곳에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화산 폭발 네. 이후에 인근 지역은 지금 뭐 정전에 단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복구는 좀 진행이 네. 됐습니까? 필리핀 현지 교민들은 불안을 키우는 모습보다는 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폭발 사태에 대비해서 메신저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현재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전기가 복구된 지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큰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용 배낭을 준비하는 교민분들도 계시고요. 현재도 화산재가 바람이 불면서 날리고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그럼 필리핀 당국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딸 화산은 살아있는 네. 화산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언젠가는 이게 뭐 폭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 두 달 전부터 곧 폭발할 예정이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여기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현지 교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뭐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죠. 예. 현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안전하게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이 화산 활동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추가 폭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지진 화산 연구소에서는 딸 화산이 며칠 내로 폭발적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화산 경계 레벨을 5단계 중에 4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체 상부에는 화산재 기둥이나 용암이 튀어나온 것이 좀 작아졌지만은 딸 화산체의 지하에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화산체 주변 지역에 균열이 생기고 더 큰 폭발적인 분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딸 화산은 과거에도 34차례나 이 폭발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화산이거든요. 1911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1,300여 명이나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화산 폭발한다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원래 딸 화산이 있는 그 호수는 하나의 거대한 칼데라 호수입니다. 호수의 중앙부에 새로운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이 생겼고 섬의 중앙부에 아주 큰 분화구가 있는데 이 주분화구에서 이제 이번에 큰 규모의 화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 때문에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를 하게 되면은 대규모의 분연주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호수에 있는 물들이 출렁임으로써 호수 바깥쪽 지역에 화산성 쓰나미가 발생할 수가 있고 지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력이 큰 화산이다 보니까 추가 폭발이 있을 때는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까 이런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20세기의 가장 큰 화산 활동이 1991년도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폭발할 때 태풍이 와가지고 싱가포르 쪽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런 특이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고 또 분화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개월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 소식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상점들을 색깔로 구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시위대를 지지할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소비를 권장하는 반면에 친정부 중국 성향의 상점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민 PD가 전해드립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경제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최고의 인기를 끌게 된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저렴하고 맛있는 광동식 퓨전 요리로 유명하지만 또 다른 인기 요인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시위대를 공개 지지하면서 금전적인 지원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我係支持年輕人嘅，即係我哋覺得啊，幫年輕人啊，同埋幫抗爭者幫我哋啊出嚟爭取自由啊，犧牲咗佢哋自己嘅啊，可能係學業啊、事業啊咁樣。 같은 신념을 가진 손님들이 멀리서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홍콩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상점들을 노란 상점이라 부릅니다. 시위대의 상징인 노란색을 따 이름 지어졌습니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상점들을 돕자는 노란 상점 소비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And then we support the one who support the Hong Kong store. Yeah. So this kind of store is those who support the yellow fight one. Yeah. 노란 상점을 찾아주는 노란 상점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점가에는 또 다른 묘한 기류도 흐릅니다. 어, 왜 웃지 마? 노란 상점을 알려주는 지도에는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진 상점들이 파란색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때문에 친중국 또는 친정부 성향의 상점을 불매하는 파란 상점 불매 운동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노란 상점으로 알려진 이 룸문 식당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가게에서 50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또 다른 식당은 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란 상점으로 분류되면서 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란히 장사하던 두 식당. 정치적 입장을 공개한 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약간 찬데 好好食嘅 泰王藍點，你會唔會？唔食。幾好食都唔食。佢藍色支持係警方又好，即係我唔中意咯，因為佢哋喺對香港做咁多傷害香港嘅嘢，我仲去支持佢哋嘅話，我覺得我自己食落去都唔開心。 파란 상점 중 일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남색 係 正義啲咯， 即係你去 book 地鐵嗰啲人話你唔犯法，你唔犯法，差人就會拉你，你差唔拉你，你犯法一定係㗎啦。你支持警方執法拉人，你犯法就拉。 그렇다면 이 많은 상점들의 색깔은 어떻게 다 정해지는 걸까? 노란 상점 앱의 개발자를 만나 그 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는 SNS를 기반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정부 정책을 풍자하는 사진은 물론이고 경찰들에게 감사의 음료를 제공한 사진, 시위대를 조롱하는 가게 주인의 SNS 글까지 모두 상점 색깔의 기준이 됩니다. 20명의 자원봉사자가 증거들을 팩트체크해서 4,500여 개 점포 정보가 모였습니다. 앱 개발자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시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위가 길어지면서 불안정한 국내 상황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거리에 나와 투쟁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시위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상점가를 물들인 노란 소비 물결이 홍콩 저항 운동의 변화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이승민입니다. 네, 홍콩 시위는 타이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죠. 네, 반중국 그리고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할 만한 게 있었어요. 바로 이 투표의 향방을 갈랐던 게 바로 젊은 층의 투표였거든요.
이 젊은 층은 어느 나라나 좀 투표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타이완에서는요. 아예 대학가에서 귀향버스를 대절해갖고 버스로 아예 가서 투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투표를 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2030의 투표율이 80%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타이완 젊은이들 사이에서 귀도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귀도라는 말은 귀신 귀자에 섬도자를 써서 귀도. 그러니까 현지어로는 구이다오라고 불립니다. 귀신의 섬 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시. 최근 이곳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배달원의 평균 연령은 26세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배달원은 타이완에서 6만 명 이상.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해 보이는 배달업을 이들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24, 2년째 근무 중인 가오흥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그는 배달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때문. 一件最基本是70块台币，然后你达到公司的，他有奖金。例如说，我做200件以上，第200件开始1件变成85块。他大概要多少呢？就现在基本的话，你有在都有在跑的话，一天大概一个月大概5-6万跑掉。 한 가정의 가장인 저우버런 씨는 사실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더 일이 사실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2018년 기준 타이완의 대졸자 평균 초임은 약 28,000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10만 원입니다.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소득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귀도라는 말은 낮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용에서 왔습니다. 완공된 지 30년도 더 된 이 아파트의 가격은 30평 기준 약 9억 6천만 원. 3개의 방? 1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이런 집을 사려면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구이다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구이다오 타이완. 政府的执政者没有能力，所以我们就像活在鬼岛一样，我们也没有办法，就只能被他操作。 늦은 밤. 우리는 시내에 있는 가오흥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들어서니 복도는 성인 남성 한 명이면 가득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친구와 각방을 사용하면서 주방과 화장실은 공유하는 이른바 쉐어하우스의 형태. 이곳의 월세는 1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0만 원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그는 만족하고 있을까? 想要换环境，因为这边因为对面是菜市场，所以它环境会比较多，老鼠、蟑螂、蚂蚁。对，市中心的话，一定住不到5000块。그래서되게운이좋으셨네요。对啊，因为有遇到这间房子不好找。 아니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뭐 쥐도 나온다는데 그런 집에서라도 살 수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가오흥이 씨는 어떻게 뭐랄까 타이베이 시내에서 좀 굉장히 저렴한 축에 좀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시내에서 보통 좀 이렇게
괜찮은 방을 하나 구하려면 15,000 타이완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매월 한 60여만 원의 돈을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타이완 청년들은 자신의 월 소득의 한 40-50%는 그냥 단지 주거 비용으로만 나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좀 익숙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88만 원 세대, 뭐 혹은 3포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비정규직보다 오히려 정규직 임금이 낮아서 대학 졸업을 하고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고착화가 된 걸까요? 이 타이완의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도 저임금의 어떤 수출주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 2008년에 국민당이 들어서면서 마잉주 정부가 친중 정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중국에 이 얼마든지 자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 타이완 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공장을 다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타이완에는 공장이 다 사라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임금은 뭐 2008년 이후에 친중 정책을 써서 계속 임금이 낮아졌는데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집값은 너무 비싸서 이건 뭐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분노하는 거죠.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대륙으로 진출했던 그 타이완의 기업들이 요즘엔 최근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타이완의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국의 경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기대감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한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은 좀 암담하지만 또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주도한 것도 청년 세대였기 때문에 내일의 타이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이란 정부가 줄곧 부인해오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실을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이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란 국내 여론도 급격하게 나빠졌죠. 네, 지난 3일에 미국이 원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펼쳤을 때만 해도 반미 정서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건 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란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항공기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추모 집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그동안 그럼 정부가 진실을 숨겼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점점 이 반정부 시위로 바뀌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퇴진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시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시위대가 또 총상을 입었다는 영상까지 또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이란 정부는 실탄 발사는 없었다 이렇게 논란을 일축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호다 니쿠 씨.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란 사람으로서는 가슴이 굉장히 아픈데요.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대학생들. 힘들게 캐나다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이란에 왔는데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네. 처음에 정부가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근데 3일 후에 우리 잘못이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아무 이야기 없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화났어요. 사실 뭐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이번 시위가 과거의 시위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좀 이란 사람들의 불만이 더 많아졌어요. 네. 이번에는 이란 셀럽들도 SNS에서 자기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태권도 하는 여자, 되게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 그분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이제 태권도 견제를 하겠다라고 그 말을 자기 인스타에서 올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여자한테 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 시위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고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방을 하고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젊은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서슴없이 지금 구호로 내걸고 있고요. 또 이 국영방송의 아나운서는 솔직하게 그동안 진실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 아주 자괴감을 표하면서 아나운서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아주 일파만파로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 여파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사실 이란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죠. 이 반미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된 데 이유는 뭐 직접적인 원인은 뭐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부분 여기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란이 겪고 있는 경제난이거든요. 2018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강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정말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됐고 이란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물가 상승률이 40%나 됩니다. 여기다가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꼴로 청년들이 실업자라고 해요. 저는 한국에 3년 전에 왔는데요. 근데 이란에 있는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고기 값이가 작년보다 80%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또 아파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어요. 약이 너무 비싸져서. 돈을 벌려고 하면 또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나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장기적 경제적 어려움도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돼요. 지난 거의 40년 동안 이란은 경제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1976년에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가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0을 겨우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보면 작년 지표를 보면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00입니다. 우리는 $30,000가 넘었죠. 이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게 과연 미래가 있는 나라일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이란의 경제난은 정부와 위정자들의 탓도 있겠지만 미국이 간 경제 제재 때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란의 젊은 세대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어로 트위터에서 제가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할게요 라고 썼어요. 근데 솔직히 이란 사람들 조금 안 믿었어요. 이란하고 미국이 이렇게 견제가 세서 이란 사람들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와서 나는 이란 사람 편이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죠. 이 지난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지금 경제 제재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도대체 그 삶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 이러한 외부에 대한 불만, 내부에 대한 불만이 정부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와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슬람 법학자 통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이란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이란의 정치 체제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변해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도대체 아직도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위스에서 한 여성 축구 선수가 휴가를 가서 히잡을 쓰지 않고 축구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게 생겨갖고 어쩔 수 없이 스위스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해접을 무조건 써야 돼요. 네.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오면 해접을 써야 돼요. 콘서트에 가면 박수 많이 치거나 많이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저희로서는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체제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란 내에 상당히 많은 이란 국민들이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란 체제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군 체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혁명수비대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슬람 혁명 정신을 국민들이 잘 지키도록 계도하고 그리고
그 반정부 시위라든지 반체제 시위를 막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으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그리고 든든한 갑옷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군사조직 이상을 넘는 뭐 경제조직이며 동시에 정치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혁명수비대가 지금 건설과 에너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30%에 해당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경제 부분에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돈이 혹시라도 테러단체로 지금 전용되고 있거나 혹은 대량 살살 무기를 지금 만드는 대로 전용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뭐 비판하는 거 이건 아예 어림도 없고요. 언급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이란 내에서는 경제도 개선이 돼야 하지만 이런 정치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금 정치 권력으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현 국면에서 이란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 가면요. 이란 저항 세력이라 하면서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있지 실제로는 이란 안에서 이 정치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조직화된 어떤 움직임은 없죠. 그래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큰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호다 씨는 어때요? 이란 국민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이란 사람들이 정부적이든 아니면 반정부적이든 좀 더 이상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좀 평화롭게 경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과의 전면전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